네,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총각 정한입니다. 예. 자, 오늘은 VC 몇 편이지? 3편인가? 3일차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거는 기존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운동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외국 유튜버 분본게 있는데, 그분이 설명해 준 게, 상당히 도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VCC 보니까 대충 이제 감이 조금 와. 어디가 강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뭐 ACC나 뭐 그런 거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ACC보다도 더 강한 그 자극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해보니까 굉장히 빡신데. 아무튼 오늘 좀 새롭게 루틴을 좀 바꿔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VCC를 하려면 몸이 좀 유연해야 돼요. 어디가? 햄스트링. 그래서 여기가 뻣뻣한 사람은 이것부터 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하는데 바닿에 손이 안 닿은 사람은 정말 뻣뻣한 거예요. 너무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유연했어요. 은근히 유연해가지고 이런 거뭐 손끝 닿는 거 아니고 손바닥 닿고 굽혀서도 닿아요. 다리를 오므리면 좀더 그거 되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스트레칭 원래 잘안 하는데 구미씨 때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돼. 와, 이거. 이건 선천적으로 진짜 이건 좀 힘든데. 아니, 이게 안 되네. 아니, 근육 때문에 안 돼. 근육. 제가 은근히 유연합니다. 아까 그 동작은 안 되네. 그 동작은 안 되네. 안 되는 게 몸이 뻣뻣하다기보다는 근육 때문에 안 돼. 근육이 터질 것 같아. 몸이 유연해야 돼, 몸이.
쉬운 게 없다. 진짜 쉬운 게 없다. 쉬운 게 없어. 아, 지금 이 외모 운동 시작한 건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쉬운 게 없어. 원래, 운동이 좀 상급자가 되면 나중에 복근 운동을 행인 레그레이즈밖에 안 합니다. 예. 딱 그것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상도가 세다고 이제 그거 하는데, 야, V식 훈련이 더 힘들다. 씨. V식 훈련 더 힘들어요. 아, 씨. 아, 얼마나 힘들면 숨이 다 차요, 숨이. 숨이 차요, 숨이. 유산소 운동이야? 운동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한숨이. 아유, 무서워. 자, 이제 엘씨 연습을 할 건데, 그냥 엘씨지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엘씨도 했다가 몸을 이렇게 쭉 뻗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엘씨 자세에서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엄청 어렵구나. 엘시스를 몸이 이렇게 L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L자로 해가지고 다리 들잖아요. 근데 이 몸을 기울여가지고 있죠. 지금 V자 모양 됐죠. 이 상태에서 들었을 때 이 다리가 뜨면 어느 정도 V시 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들면 들릴 것 같죠. 안 들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다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니까. 아, 여기서 엉덩이까지 들리는데 안 들려. 다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당연히 V샷이 안 되지. 결론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입니다. 맨몸 운동 다 힘인 것 같아. 지금 3일차인데 45도가 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해봤는데 돼. 그냥 45도가. 그러니까 45도에서 이걸 이제 완전 수직으로 다리를 세우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본적인 복근 운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엘시 돼서 이렇게 그 무릎 접으면서 전환하는 그게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시 타고 다리를 접을 때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팔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유지가 안 되죠. 그거 아마 하려면 복근도 복근인데 그 삼두 쪽 근육도 엄청나게 써야 돼요.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뭔가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벌려놨어. 사실은 제가 플란체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플란체는 거의 끝판대장 같은 운동이라서 걔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제가 무서워요. 무서워서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훈련 성과를 보고 플란체를 한번 시작을 해보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운동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네. 내일 쉬니까 맥주 한잔 혼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겠습니다.